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결렬 가능성을 언급한 지 며칠째 북미 관계는 냉랭함 그 자체입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볼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히도 북한이 해야 할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 비핵화 조치를 북한이 안 하고 있다라는 걸 언급하면서 북한 최선희의 성명에 대해서 볼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모없는 성명, 유슬리스 성명이란 겁니다. 미 의회는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북한을 향한 거부감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볼턴은 북한이 핵을 재개하는 것 전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한편으론 트럼프는 협상으로 해결되길 원한다라는 여지도 남겨두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의 블룸버그 기자 비판 성명이 논란에 올랐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면 매국. 여당 민주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 기사를 쓴 외신 기자를 향해서 국가 원수에 대한 모욕이다. 급기야 매국 행위와 같다라는 논평을 낸 뒤에 이게 화근이 된 겁니다. 외신 기자 클럽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언론 자유에 찬물을 끼얹어서 매우 유감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면 매국이 되느냐? 오늘 이 물음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청문회 이슈도 살아있는 불씨입니다. 특히 통일장관 후보자인 김연철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게 녹록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김연철 후보자의 뒤늦은 발언이 알려졌습니다. 금강산 피격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금강산에서 피격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김 후보자가 마치 통과 의례다 라고 쓴 기고문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야당은 김연철 청문회에 금강산 피격으로 사망한 박왕장 씨의 아들을 부를 예정입니다. 그 아들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가감없이 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의 피격에 의해서 금강산에서 사망했는데 이를 두고 통과 의례라고 말을 했다면 과연 통일부 장관으로 적합할 것인가. 이번 청문회의 주요 논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경찰이 오늘 이르면 정준영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일찍이 정준영에 대해서 구속수사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경찰관도 처음으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준영의 카톡방 마치 판도라의 상자 같다는 거예요. 버닝썬으로 시작한 이번 사건이 차태현과 김준호의 이른바 내기 골프 원정 도박 의혹까지 번지게 됐습니다. 별들도 떨고 있는 정준영의 핸드폰. 차태현, 김준호는 과연 어떤 혐의인지, 어떤 의혹인지, 방송에서 이들이 왜 하차할 수밖에 없었는지 잠시 후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다음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버닝썬과 유착됐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이 처음으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 총경도 대기 발령된 상태입니다. 강남서 경찰이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전락을 했어요. 광수대는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이 경찰이 왜곡해서 처리했다라고 그 혐의를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총장으로 몰린 총경은 승리의 동업자인 유리홀딩스의 유 대표와의 친분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내가 말이야 너네 사장님과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윤총경 하지만 돈은 내가 냈다 라고 밝혔는데 과연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다음 신문입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아유, 프랑스에서 또다시 이른바 노란조끼 시위대의 시위가 격해졌습니다. 지금 프랑스의 개선문 인근 샹젤리제 거리인데요. 노란조끼를 입고 마크롱 대통령의 얼굴을 가방에 메고 사이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란 시위대가 샹젤리제 거리 인근에 불을 질렀습니다. 지금 파리에 있는 저희 채널A 동정민 특파원의 보도에 따르면요. 샹젤리제 거리의 양옆으로 쭉 늘어선 그 초호화 레스토랑과 상점들이 모두 불에 타서 전소된 상태라고 합니다. 노란조끼 시위대의 이번 폭력 시위는 유럽 내부에서도
명분이 없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 그 어떤 폭력도 용납이 돼선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